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 기록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소될 논란인데 청와대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미 공개된 기록물을 다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롯데 관계자들이 임원인 학회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아마도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묻지 않았고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7시간 논란은 당시 대통령의 집무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즉 대통령 기록을 공개하면 간단히 해소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기록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록 전문가들은 현재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투명한 정부를 강조해 왔습니다. 첫째, 정부는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가 있고 그래야만 국민 통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대통령 본인이 하는 일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을까?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장관들과의 소통을 위해 대면 보고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이거 좀 그 대면 보고해서 좀 의논했으면 좋겠다면 제가 언제든지 그 저기 그 만나서 얘기 듣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대통령은 엉뚱하게 기자에게 면박을 줬지만 지난해 7월 국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집무실에 계신데 왜 서면 보고를 하나요? 집무실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강요들이 대통령과 대면 보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장관도 대면 보고 문제 때문에 사퇴를 했다고 밝히신 적이 있고요. 대면 보고를 못해서. 하지만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든 서면이나 전화 보고를 좋아하든 중요한 것은 모든 집무 활동을 대통령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관리법의 목적은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행위 모두를 기록으로 남긴다. 역사에 남기는 거죠. 두 번째, 이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공유하는 행위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민주성, 그러니까 투명한 국정운영이죠. 그리고 합리성, 효율적인 국정운영입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지향이에요. 근데 세 번째, 모두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공개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소통성을 확대 발전시켜 간다. 이게 이제 지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제대로 기록돼 있는 것일까?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청와대 국가안보상황반장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해경상황실 등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부약비 메시지 전에 전해드릴 테니까 예. 빨리 전해주세요. 예, 예. 부약비 메시지 가져가. 예, 예. 예, 예.
첫째. 예, 예. 그,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예. 그냥 저거. 예, 예. 그 다음에, 그, 저,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서 예.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 청와대는 또 15분 뒤인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 전국의 특공대를 모두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그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취지의 지시요? 네. 대통령한테 전화를 그런, 취지의 지시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에 예, 이렇게 메모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을 혹시 녹음돼 있습니까? 아니 뭐 녹음한 건 아니고 바로 그럼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메모하셨습니까? 예 메모를 해서 바로 저 메모장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없습니다. 어디 그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출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았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 발언 때문에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은 5시 10분에 중대본에 가실 때까지 남아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고를 제대로 했다라는 겁니까? 급기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온갖 억측과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유선으로 7번, 서면으로 14번, 21번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청와대에서 받았다며 시간대별 대통령 보고와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여기에 있는 모든 보고와 지시사항이 문서와 녹음 파일 등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만 공개하면 소모적인 7시간 논란은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대통령의 7시간 동안 받았던 보고 중에 기록물로 성립된 것, 그것은 공개해라.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업무 수행상 결정적인 국익에 손실을 입힐 만한 사항이 아닌 한은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고받은 해당 기록물을 명백하게 공개하고 뭐 가능하다면 보고의 시점들, 시각 정도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는 것이 현재 의혹을 풀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 세월호 국정조사위원들도 줄곧 기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문서로 했다면 문서를 만든 작성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있고 수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그 문서를 받으셨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저 단순하게 대통령에게 가는 문서는 비공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모두 녹음을 해 회의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이제 당연히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기록은 다 이렇게 녹취 파일을 만들었었고요. 녹취 파일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참석한 부서에 기본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녹취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녹취록,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부처에서 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또 회의록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이제 예외 없이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는 이직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의 업무상 대화뿐 아니라 전화도 녹음됩니다. 그 공적인 대화를
업무상 대화를 하는 전화는 전부 다 녹음이 돼요. 전부 다 녹음이 돼. 녹음이 돼서 특히 이제 그거는 행정부서도 그래요. 장관실에서 하는 모든 전화는 장관이 한 전화는 녹음이 다 돼요. 오히려 유선 전화는 그런 게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백악관 내에서는 보안 조치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유선 전화로 하는 걸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 유선 전화로 한 것들은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보존이 된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공적 대화나 전화 통화는 물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등이 대통령 기록으로 등재되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종이 기록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거나 처리를 한 다음에 구두 지시를 하고 그런 종이 기록을 없애는 것은 쉬워요. 보고를 끝내고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행정부의 업무 지시를 전화로 하든 메모로 하든 다른 문서를 만들어서 하고 보고된 기록 자체는 등록을 안 해버리면 그 기록은 생산된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 그게 없어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 이명박 정권 때는 해외 파병 같은 중요한 문제조차 말로 처리하고 문서 하나 남기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와 아랍에미리트 간 파병에 대한 합의 내지 약속은 정확하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구두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그쪽에서 구두로 파병 요청을 받고 예. 지금 장관께서는 구두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래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구두로 재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추진하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지금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서가 하나도 없는데 구두로 요청을 받고 구두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구두로 예? 추진해보라 이러시고 이명박 정권 이후에 두 정권, 현재 정권까지 포함해서 이 두 개 정권은 지금 얘기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의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지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의 역방향의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통령 기록관리가 거꾸로 가면서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단순히 공공기록물로 간주하고 이번 비선실세 개입 의혹 문건은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을 적용한 등 다른 잣대를 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을 적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이제 또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했는데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정기록물이 아니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고 분산 보존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원에서 그거를 이제 공개했다면 그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국정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박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를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실장과 실세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기록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그 참사 관련 구두 녹음, 구두 보고했다는 그 보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직접 대통령님께 전달이 된 겁니까? 통화 내역, 해경청장과의 그 통화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님께서 직접 통화하지 않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총무비서관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총무비서관의 모든 것을 통과하는 회사가 이런 거 실세라고 불리시는데도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총무비서관의 소관이 아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세월호 관련해서 7건의 구두 보고가 직접 보고가 된 게 맞습니까? 해경청장과의 그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님께 직접 통화가 되지 않고 직접 지시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기록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자랑스러운 그 어떤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박 대통령 재임 기간은 민주화 이후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 3.0 시대를 이루겠다면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대통령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 정부가 생산한 기록 공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관은 이미 비밀 해제를 했던 기록들을 최근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황당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비공개 처리한 17건 중 6건은 뉴스타파가 이미 지난해 6월 공개받은 적이 있는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온갖 장밋빛 선전이 난무했지만 서울 G20 정상회담,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행사 자체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21조 5천여억 원에서 24조 돌아보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이틀간의 행사에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정확한 규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행사 개최 효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G20 관련 기록이 상당수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기록관은 당시까지 비밀이었던 대통령 기록물 17건을 비밀 해제해 공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문서 목록도 올렸습니다. 여기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생산한 문서 6건도 들어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기록관에 17건 모두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얼마 뒤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7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10건은 다시 비공개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해제했다며 버젓이 공지해놓고 정작 공개를 요청하니 못 주겠다는 이유는 뭘까? 그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나가서 이게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을 이제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가서 이제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또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당초의 비밀 해제 결정, 그리고 다시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켜내지 못한, 그것을 억제시킨 그런 아주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기록관이 뉴스타파에 공개한 7건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 기록입니다. G20 관련 기록, 즉 이명박 대통령 기록 6건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구체적으론 서울 G20 회의 정상 신원 정보, 2010년도 기획재정부의 G20 관련 예비비 각목 명세서 등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은 대통령 기록관이 재본류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 6건의 G20 관련 기록을 실은 뉴스타파가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낸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면 그거를 시정하는 게 맞고요. 담당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 대통령 기록관의 비밀 해제 목록을 보고 똑같은 G20 관련 기록 6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기록 전체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17건 전체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다는 것만 다릅니다.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법은 기본적으로 공개에 커다란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사유가 침묵될 때까지는 비공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 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이라는 이제 내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공개하고 어떤 게 비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히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취재진은 이 여섯 건의 G20 기록에 혹시 다시 비공개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의 신원 정보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고 예비비 강목 명세서도 4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재분류를 한다면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과 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강력한 상황적 요인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비공개로 다시 판정을 할 만한 상황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처음 비밀 해제가 돼 실제 공개까지 된 기록이 왜 다시 비공개됐는지를 알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이 관련 회의록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그 심의의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그 어떤 회의록 공개는 굉장히 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불투명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의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해 1월 비밀 해제한 기록물 17건의 목록을 10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가 현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7건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확한 설명 책임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갑자기 공개를 했다가 비공개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없이 그냥 비공개를 해 그냥 다시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른바 정부 3.0을 내세우며 공유와 개방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뒷걸음만 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보람입니다. 제2롯데월드. 지금까지 건설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을 뿐 아니라 건물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왔는데요. 롯데 측은 안전점검 용역을 준 한국건축시공학회를 내세워 안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발표했습니다. 사실이면 좋겠습니다만 뉴스타파가 살펴보니 이 학회에는 롯데건설 임원들을 비롯해서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균열이 길게 나 있는 바닥.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 2층부터 6층까지 균열을 보수하는 적이 선명합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 용역기관인 한국건축시공학회는 지난 1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재 부분에 균열로서 정상적으로 구조체에는 별다른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범위의 균열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 이후에도 제2롯데월드 내부 서점에서도 균열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롯데 측은 구조 안전과 상관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내부 균열이 단순한 마감재 문제가 아니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전층에 걸쳐 다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조체의 거동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어떤 그 변이 처짐이라고 하죠. 처짐량이 과다하게 되면 이제 그 마감재료가 이렇게 금이 가게 돼 있죠. 이게 처졌으니까. 그래서 구조체의 처짐에 대한 체크도. 제2롯데월드 균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식당과 통로 바닥,
11월에는 천장 부문 구조물에서도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뉴스타파 취재진이 방문한 이달 초에도 여전히 균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한국건축시공학회는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일반적인 마감재 균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그 태생 자체적으로 이것은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원리적으로 적용해서 균열 발생을 줄이느냐. 그리고 이 균열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원인을 구명하고 그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고. 균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롯데 측은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제2롯데월드가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등장하는 한국건축시공학회. 이 학회는 지난해 1월부터 제2롯데월드의 콘크리트 관리와 안전점검 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학회 2013년과 2014년 임원진에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전체 97명의 임원 중 건설사 관계자들이 49명으로 50%가 넘습니다. 석기철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 학회 부회장입니다. 또 다른 롯데건설 임원 2명도 학회 임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롯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회가 소속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에 안전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롯데 측은 이 학회의 임원으로 참여하는 건 산학협력 차원일 뿐이라며 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할 부분을 잘할 업체를 골랐고요. 중요시한 거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랑 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도 이제 일부 그 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건축시공학회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곳은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콘크리트학회입니다. 대한건축학회의 경우 참여이사를 제외한 임원진 83명 중 91%인 76명이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계 관계자는 7명뿐입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도 비슷합니다. 이사회 임원진 43명 중 약 93%인 40명이 교수 등 학계 출신이고 업계 소속은 3명뿐입니다. 롯데건설은 새 학회 중 유독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고 자사 임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건축시공학회에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 안전진단 맡기는 걸 그런 건 봐달라고 하는 거를 진실로 밝히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편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쪽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회 많은데 거기 다 편 맡기겠냐고요. 올해 새롭게 구성된 학회 임원진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빠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회장직에 롯데건설 석기철 본부장을 비롯해 대형 건설사 임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학회 학회장이었던 한청구 교수는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학회 운영 방침 중 하나로 메이저 건설사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직 건축시공은 회원인 대기업 건설사들의 주요 공사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학회지에는 석기철 본부장 등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기고한 제2롯데월드 시공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를 대한민국 건축 역사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성공적인 시공 사례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5월에 열린 학술 발표 대회에서는 당시 학회 이사였던 김규동 현 롯데건설 기술지원팀장이 초고층 건축에서 콘크리트 배합 및 시공 기술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건 국내에서 최고의 공법, 최고의 기술로 하니까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학회 차원에서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려면 그쪽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2롯데월드를 우수 시공 사례로 평가하고 홍보한 학회가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롯데월드 안전성 진단은
당연히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학회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균열이라든지 그런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성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다,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유로운 데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롯데하고 관계없는 학계에 있는 사람, 또 네.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자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롯데에 있는 사람이 거기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자 롯데그룹은 최근 제2롯데월드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도 맡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측은 그러나 이해상충 의혹이 있는 한국건축시공학회를 교체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은 청와대 엄정환 전 행정관이 정윤회 문건 유출의 배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엄정환 행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준석 씨가 그 내용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러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봐서 착각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이준석 씨의 착각이라면 청와대가 왜 엄정환 전 행정관의 사표를 신속히 수리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문고리 3인방을 내치라는 것도 끝까지 거부한 박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이번 사안이 불거진 과정도 십상시 비선실세의 문제가 실존한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사실 확인 후 조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김 대표는 김기춘 실장을 만나려고까지 했지만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라면서 그것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김무성 대표는 카메라가 잘 잡을 수 있는 각도에서 메모를 받고 이 사안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일부러 메모를 공개한 것일까요? 여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청와대는 십상시 암에 걸렸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암은 도려내야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자들의 영정을 모십니다. 여기에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 영영도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을 거라 믿었던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4월 16일 차마 떠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힘든 나날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실종자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쓴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서는 갖다 약속한 부분을 마지막까지 책임져가지고서는 갖다 9명 다 돌아올 수 있게끔 이 분향소 세워진 게 헛되이 세워지지 않은 거다라는 거를 갖다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을 갖다 다해줬으면 갖다 감사하겠습니다. 풍목항을 지키고 있어야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잊지 않고 여기가 또 기다림의 장소고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 다 찾아서 부모님 곁으로 가시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 남편을 진짜 별에도 찾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인양을 꼭 해서.
있습니다.